전달해? The value and difficulty. 바로 뭐야? 가치와 어려움을 전달해요. 뭐에? Cooperation. 뭐야? 협동에. 협동의 가치가 바로 뭐야? 담합이죠. 왜? 담합을 하면 협동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죠? 그 당사 기업 간의 카르텔만 잘 지키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어려움은 뭐야? 바로 이거죠. 프리스너스 딜레마에서 뭐야? 상대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뭐해? Cooperation among players. 자, 행위자들 사이의 협동에서. 왜? 어떨 때? There is an incentive to cheat. 바로 이거죠. 뭐가 있을 때? 이두 개의 공통점이 뭐야? 담합과 프리스너스 딜레마의 공통점이 뭐야? 이거죠. An incentive to cheat이죠. 일단 속이는데 성공하면 막대한 인센티브가 있죠. 성과급이 있죠. 무슨 얘기야? 나는 불고 저 새끼가 안 불었어. 그럼 난 1년 만에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카르텔도 무슨 얘기야? 자, 카르텔을 정해놨어. 어떻게? 야, 롯데, 혜택, 뭐 예를 들어 오리온 전부 다. 야, 우리 과자 전부 다몇 봉지만 2,000봉지씩만 생산하자. 그런데 오리온이 몰래 5,000봉지를 생산해서 팔아. 그러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죠. 왜? 점유율이 높아지잖아. 2,000봉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속이면 대박이 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individual cartel 멤버들은 무슨 뜻이야? 개개인의 카르텔 멤버들, 즉 기업 담합 구성원들은 어떻게 한다? undermine 무슨 뜻이야? 침해하다, 위반하다. 같은 말뭐 있어? violate. 그죠? 혹은 뭐 있어? infiltrate 이런 거 있죠? 침해 위반하는 거야. 뭐를 위반해? Cooperative strategies. 협력적인 전략을 위배해. 뭐 함으로써? Selling more than they should야. 그지? 그들이 약속해서 팔아야만 하는 것 이상을 뭐해 먹는 거야? 몰래 몰래 팔아먹는 거죠. 뭐 하면서? Hoping, 기대하면서. 뭘 기대해? Nobody will notice. 아무도 못 알아채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막대하죠, 이익이. 그러면, firms that can't cooperate on pricing on environmental strategies. 자, 그러면 이거 뽀록나면 어떻게 돼? Firms는 무슨 뜻이야? 회사들이죠.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Can't cooperate. 협동할 수 없는 회사들이야. 뭐에서? Pricing. Pricing이 뭐야? 가격 책정이야. Price는 가격이고요. Pricing은 가격 책정이에요. 그 다음에 house는 집이고 housing은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이해가 되시죠? ING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싱이 뭐라고? 가격 정책이야. 그러니까 회사인데 cannot cooperate on pricing. 가격 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environmental strategies, 환경 전략에 협조하지 않는 회사들은 그다음 뭐가 들어가? end of ing. 결과적으로 뭐뭐가 되다죠. end of ing. 결과적으로 뭐가 돼? taking actions, inferior outcomes. 어떤 조치를 당하게 돼? inferior. 뭐야? 열등한 결과가 나오는 조치를 당하게 되죠. 그 열등한 결과가 뭐야?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 감소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기업들끼리 뭐가 해요? 페널티 가해 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돌고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자. 왜 돌고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유명한 얘기야. 자, 돌고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고기 사냥을 어떻게 해요? 돌고래의 사냥법은 뭐야? 여러 돌고래가 정어리 떼 같은 게 지나가면 이렇게 삥 둘러싸요.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정어리 떼가 이렇게 있잖아? 얘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돌고래가 삥 둘러싸요. 그런 다음에 이 돌고래가 어떻게 한 명씩 들어와서 먹는 거야. 얘가 들어와서 냠냠냠 먹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면 그 다음 돌고래가 와서 냠냠냠 먹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고 이걸 로테이션으로 반복해요. 그런데 저 같은 돌고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돌고래야. 근데 저는 지키는 건 싫고 먹는 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계속 가서 낼름낼름 쳐먹어. 왜? 얘 이게 둘러싸는 이유가 뭐겠어? 이 정어리 떼가 못 빠져나가게 둘러싸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어기고 만약에 물고기를 처먹으러 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생겨? 구멍이 생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정어리 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사회가 망하겠죠. 그럼 돌고래가 어떻게 되겠어? 먹게 되는 물고기 전체 양이 줄고 결국 얘도 별로 못 먹게 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봐봐. 잘 봐. Dolphins. 돌고래는 face, 진면에 similar dilemmas. 비슷한 딜레마. 즉, 카르텔이나 프리스너스 딜레마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요. 방금 내가 말한 저런 딜레마야. 봐봐. 왜 eating from a school of fish? School은 물고기를 세는 단위예요. 학교 아니에요. 때 물이야. 물고기야. 그죠? 그러면 eating from a school of fish. 자, 물고기 무리를 먹을 때, 그죠? 잘 봐. Dolphins, 돌고래는 어떻게 해서 먹어요? In circle 하면 뭐야? 빙 둘러싸요. 그치? 빙 둘러싸요. 이렇게. 뭐를? The fish. 물고기를 빙 둘러싸고. 그 다음에 숙어죠. 두 번째, take turns ing야. 돌아가면서 먹기 시작해요.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 뭐뭐하다야. take turns ing가 뭐라고? 돌아가면 뭐뭐하다야. 한 단어로 쓰면 뭐야 이거? 한 단어로 쓰면 뭐야? 돌아가면서 뭐뭐하다. 차례차례로 뭐야 이거? alternate이죠. alternate 하면 뭐야? 돌아가면서 뭐뭐하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대안이 영어로 뭐야? alternative가 되는 거예요. alternate 돌아가면서 eating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 One dolphin at a time. 한 번에 한 돌고래씩이 이 안에 들어가서 냠냠냠 먹고 다시 돌아오면 냠냠냠 먹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제가 방금. 그죠? 저희 어떻게 아냐면요. 다 디스커버리 채널 덕분이에요. 제가 이거 맨날 틀어놓고 자거든요. 아 이거 이제 돌고래는 진짜 생태 한 2시간짜리 방송이었는데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서 15분 넘게 잠이 안 든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보통 디스커버리 채널을 틀어놓고 자면 몇 분 안에 잠들어요. 제 최장 기록이 진짜 거의 6,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잠결을 모르겠지만 진짜 6, 7분 안에 소르륵 잠들죠. 그죠? 저 항상 TV 틀어놓고 자거든요. 바로 잠들어요. 바로 디스커버리 채널 그 목소리 있잖아. 돌고래 세계를 신비합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죠, 이거. 그죠? 그러면 There is an incentive. 당연히 뭐가 존재해? 인센티브가 존재하겠죠. 누가? 누가 뭐 할 인센티브? For to야. 누가 뭐뭐 할 인센티브가 존재하겠죠. 누가? For the suckling dolphins. 뱅글뱅글 둘러싼 돌고래들에게 뭐 할? Cheat by eating. 몰래 먹을 수 있대. 먹음으로써 cheat, 속일 수 있는 뭐가 존재해? 인센티브가 존재하겠죠. While on duty. 이게 중요해. Eating while on duty가 뭐야? 근무 중에 몰래 먹기죠. On duty가 뭐야? 근무 중이죠. 그러니까 근무 중에 몰래 먹기. 원래 지켜야 되잖아. 근데 내가 몰래 쏙 들어가서 내려내려 먹고 와.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나게 먹을 수 있죠. However, 그러나 문제는 뭐야? If a significant number of dolphins follow the incentive. 만약에 상당한 수의 significant, 상당한 number, 수의 dolphins, 돌고래가 followed, 따르면, 그 인센티브를 따르면, 그 인센티브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전부 대열을 벗어나서 그 인센티브 먹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부 여기다 뭐 나겠어? 구멍 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The fish, 물고기는 어떻게 돼? Would disperse. 자, 이거 무슨 뜻이야? Disperse. 흩어지다. 그죠? 산개하다. 어떨 때 써요? 군대 가면 이 표현 써요. Disperse 하면 뭐야? 해산이야, 해산. 이해가 되죠? 여기서 분명히 카츄샹 하실 분이 있을 텐데 Disperse, 미군 장교 뭐라 그래? Disposal 하면 뭐야? 해산하세요 이 뜻이죠. 그죠? 군대가 아니지. 그러니까 물고기는 would disperse, 흩어지게 되고 and the benefit from coordination 당연히 뭐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협동하는 거에 이점은 어떻게 되겠어? would be lost, 사라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in reality, 현실적으로 이거야. 뭐해? On duty dolphin.